안녕하세요. 줄넘기로 행복을 가르치는 3분 줄넘기의 호관장입니다. 오늘은 3분보다 더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밴드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남은 녹화분은 안 올리기로 했는데 촬영 도중에 좋은 컨텐츠가 녹화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다른 지도자들이 아이들 줄넘기 지도할 때 참고하라는 용도로 올리는 것인 만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이중뜨기를 한 번만 하고 연속으로 하지 못하는 아이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에 분홍색 티셔츠 입은 아이를 주목해주세요. 방법과 원리는 줄넘기를 한 개도 못 남는 아이 지도하는 법과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영상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분홍색 티셔츠 입은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스텝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발은 손보다 뇌에서 받는 신호가 늦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발이 스텝만 만들어주면 손은 자연스럽게 스텝에 맞춰 따라온다고 했었는데요. 스텝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도하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프를 더 높게 연속으로 뛰라고만 했습니다. 밑에 얼마나 높이 뛰어야 하는지 지도자가 같이 뛰어주면 아이가 가늠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렇게만 말했는데 어떤지 보시죠. 줄넘기를 한 개도 못 넘거나 이중뛰기를 한 개 이상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발의 스텝부터 연속으로 뛸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스텝이 완성되면 손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